아주 당면의 통통함과 이 아삭함이 같이 묻어나면서 네네네.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당면이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. 네.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두 분이 관계는 부부, 부부죠? 예. 부부. 예. 예. 제가 항상 고맙고 예. 아름답고 미모가 특출하지만도 항상 제 곁에 항상 남아있는 저희 아내 서성자입니다. 형님! 안녕하세요. 방송 출연했다 그러면 막 삿가랑이 부산 갈매기 닮게 그냥 뽀뽀를 해보시다 이게. 아이고 마 오늘 한번 볼까? 전에 뭐 스타기대 이런 것도 많이 하대. 예. 네 함부로 봐라. 그래. 야. 어머 당면 키스 처음이다 진짜. 민영지. 예. 예. 땅 해주세요. 준비. 시작. 짝짝짝짝 당면 먹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. 네, 뽀뽀가 우선입니다. 예. 예. 형님 비빔 당면에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?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? 저희 저 비빔 당면이 보면은 네. 옛날 피난 시절 직후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나이 18에 부산으로 내려오셨어요. 네. 오셔가지고 뭘 하고 살아갈까 걱정을 하시다가 길에서 흔한 이제 잡채 장사를 하신 겁니다. 그래 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이 기름에 볶은 잡채를 먹다 보니 좀 식상한 거예요 이게. 예. 기름 맛에 절이가지고 그래 뭘 하나 괜찮은 거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신 게 그래 여러 가지 신선한 야채를 갖다 조합해가지고 이제 이 양념을 만들다 보니까는 아 맛이 있는 거예요. 그래 이제 처음에 팔다가 반응을 보니까는 아주 나중에 이제 손님들한테 반응이 좋은 거예요. 예. 그래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대 요 비빔당면을 개발하셔가지고 하다가 이제 한 15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풍이 오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게 됐어요. 예. 근데 마침 또 이제 처가 23년에 저와 만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. 근데 처가 또 오자마자 이제 항상 어머니를 보필하고 일 도와오면서 네. 이제 처가 가게를 맡아 일을 하고 있고 아하. 저는 막 손님들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합니다.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지금도 집에서 총괄적으로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고요. 저희는 항상 그 명당을 받아서 예. 최선을 다해 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. 아. 어머니께서 최초로 만든 게 비빔당면. 일대 비빔당면이다. 네. 아니, 무슨 로고성이 있대요. 이 비빔. 예? 예. 갑시다, 오늘. 달릴까, 야. 스타킹 왔으니까 됐나? 됐다! 달릴까? 달리자! 면발하면 부산이지 비빔! 비빔! 부산하면 당면이지 비빔! 당면! 부산 대표 원조 비빔당면 좋아요. 맛있어요. 어디서 튀긴다. 비빔 당면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선생님 어떻게 또 배달해 주시겠습니까? 그 단무지하고 오뎅하고 부추 이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식감까지. 자 이제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제 네? 배기를 잡고 제주도로 출발. 제주도 전국은 성게국수로 출발합니다. 어머니 쪽 오시죠. 어머니 젊어지는 성게국수라고. 네. 예, 성게국수. 다 또 이쪽으로 가네. 이쪽으로 가요. 이쪽으로 가요. 야, 아니 이거 그러면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은 성게입니까? 아유 제주도 해녀들이 예. 그 깊은 제주도 바닷속에 다 들어와서 성게를 싹 쓸어가지고 성게만 성게만 보여줘요. 호동군 예. 성게 먹으면요 스타킹 예. MC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꺼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우리 어머니 야 지금 소유 씨도 성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. 소유 형이 제주도예요. 아 정말요? 아, 진짜? 어머니 고메 얹을까 이거? 아 지금 어머니 어머니 스타킹 이거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막 하늘에 덩실 덩실 떠있는 기분입니까? 아 그럼요. 3일간 문을 닫고 왔는데. 이야 3일간 자 일단은 육수 그다음 고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. 자 황금 들어갔습니다. 와 정말 럭셔리다. 진짜 좋아.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도에 도착하게 되면 약간 치고요. 공항에서 네네. 이제 살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목에 견딜 수 없는 어떤 잔인한 어떤 식당들 나오죠. 기억이 있어. 그게 아마 그 성게 미역국. 아, 맞다. 성게 선미. 아, 성게 칼국수. 네. 성칼, 성칼. 네. 성칼.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아. 드디어 스타킹에서 드디어 성게 칼국수 맛을 보게 됐네요. 저는요 네. 제주도가 고향이 아닌데 놀러 네. 갔다가 아,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만 오늘 아니 이거 그냥 잠깐만 오늘 이렇게 딴 지역에서 많이 와주셨어요. 아니 제 남편은 목포에가 있고요. 예.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. 아, 어머니 그러면 고향은 어디신데요?
찬란한 법. 법박이신데. 야, 오늘 주역이 많이 꼬였네요. 야. 네.